제가 걸어왔던 길이 진출을 위한 길이었고, 진출을 발표내는 길이었습니다. 네, 자격 논란이 있는 장관 카드를 두고 소통의 문 앞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와 재보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원책 변호사의 속 시원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사실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초청한 거죠. 예. 뭐 화기애애하게 잘 마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사실 잘 될까요? 그걸 예. 정례화한다, 뭐 네. 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진적이에요. 부진적이다. 예. 예. 이 뭐 자연스럽게 그 대통령이 그 여 뭐 야당의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진 의원 누구도 좋고 평의원도 좋고 해서 만나자 아침밥 같이 먹자. 뭐 아침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설득할 부분을 또 설득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예.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문민정부 내도록 그랬죠. 이 여야 뭐 영수회담 이런 말들이 있고 그렇죠. 예, 영수회담이라는 말 많이 썼죠. 예, 아주 예. 격식을 갖추죠. 대통령과 뭐 야당의 대표 단둘이 만나는 것은 뭐 박 대통령 때는 이제 YS와 단둘이 만난 게 아마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둘이 삼자회동이 가장 이제 흔한 모습이었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계속 그랬죠. 그 정치부장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네. 사실은 그, 이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 책임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집권여당이라 그러거든요.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당도 책임 정치를 하는 이상 대통령과 함께 평가를 받는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만나는 사람은 야당 대표지 여당 대표로 거기 끼운다는 것도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 행정부가 입법부와 만난다 이렇게 예. 보면 행정 수반으로서 나는 입법부의 대표를 만난다 이러면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도 괜찮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여야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뭐 대통령과 설득을 해야 될 야당 뭐 자주 만나는 것이 좋죠. 이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전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록 그 야당뿐 아니라 자기 당의 뭐 국회의원들 친한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거의 그 대통령의 아침 식사는 그 정치인들과 하는 것이 그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게 또 국민들이 전혀 의아해하지도 않고 이 대통령의 그 일반적인 그 정치행위로 정신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대통령은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죠. 예, 정치계와 소통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야당 의원들과 만나는 것이 큰 정치 뉴스가 될 정도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이제 좀 민주주의가 성숙된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예. 이 사실 어제 그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제가 이게 매주 금요일 나오면서 한 주일에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정치 현안이 그 이제 재보궐선거, 예, 공천 문제, 청문회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대한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고 안보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아마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에는 그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두 당의 남북관계 5.24 예. 해제 문제라든지 예. 뭐, 예. 예. 두 5.24 그 해제해야 된다는 걸 건의했다. 예.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를 건의했다는 것 자체도 난 좀 이상해요. 그건 사실은 건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당 부분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이익과 연관되는 거니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단순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예.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현안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경제와 안보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저는 예 최근에 우리 경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작년 1년뿐 아니라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작년의 경우에는 이 두 큰 그룹만 성장을 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이러니까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우리 경제에서 크고 특히 삼성전자가 워낙 크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정경유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갤럭시라 그런 휴대폰으로 예. 예, 다만 승승장구한 것이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현대차가 그 각국의 노력으로 그리고 미국의 빅3가 무너져버린 탓에 예. 예, 세계 그 자동차 빅5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과를 이룬 것인데 이 우리나라 경제가 마치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착시인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상반기에 당장 지금 환율 문제에 부딪히니까 예. 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만 하더라도 거의 그 영업이익이 15%가 그 감소를 했고 현대차도 예, 현대차도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뭐 한 10% 가까이 영업이익이 네.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MB 정부 때 그 초기에 강만수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MB 정부는 물론 부정을 했어요. 우리가 고환율 정책을 의도적으로 쓴 바가 없다. 이러지만 당시에는 워낙 그 외핑체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매년 거의 뭐 적게는 10몇조, 10조 초반대, 많게는 10조 후반대, 이 마지막 해에 18조 원을 올렸죠. 그래서 워낙 외핑체를 쓴 것은 이 MB 전반기에는 네. 평균 그 1달러 125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1020원입니다. 그것도 약간 올라서 1020원인데 이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한국 돈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제주를 잃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을 뭐 한 달에 800억 달러씩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풀었죠. 달러를.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또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일본은 외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외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구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즈 약화를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엔즈가 지금 거의 1400원 가까이 하다가 이제 900 몇십 원을 하는데 그러면 일본 상품과 우리 상품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는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달러에 10원이 내려오면 현대자동차가 연간 2500억 오늘 그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1달러 10원에. 예. 그러니까 1250원에서 지금 1020원이면 230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 이익이 얼마나 많이 줄었겠느냐고요. 만약에 1250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현대자동차 얼마나 많이 버렸겠습니까? 삼성전자로 다 합니다. 1달러 10원이 내려오면 약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이익이. 그런데 그 돈이 예. 전부 다 삼성전자만 먹고 현대차만 먹고 정몽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트리클 다운 왜 낙수효과가 있다 하면서 낙수효과가 없느냐 이러지만 결국은 그 돈이 전부 다 임금으로 가고 제2투자로 들어가고 그다음 주주에도 배당되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딘가에 쓰인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 뭐 재벌이 가지든 누가 가지든 사실 돈이 많아야 풀든지 투자를 하든지 쓰이든지 할 건데 이제 그 돈이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최소한 이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점을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달러 1020원이 되니까 우선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작년 말 기준으로 원래는 2만 4천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GDP 기준이거든요. 이제 국가 안에, 국가 예, 예. 범위 안에 총 생산을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나누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업 부분, 정부 부분 빼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은 한 1만 4천 불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를 2만 6천 불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GNI 기준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예. 생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놈이 한 것은 빼고, 예. 그래서 이제 2만 6천 불 된다. 근데 2만 6천 불을 만약에 1250원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확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이제. 예, 네. 한 25%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한 20%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야, 2만 6천 붙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더 어려우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정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통신비가 늘고, 주거비가 늘고, 의료비가 늘고, 사교육비는 그대로고, 응? 이래서 생기는 불만이 사실은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자꾸 가는 것이고. 최근 지지율 낮아지고 하는 부분도. 예, 결국 그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 세월호를 두고 정권이 우왕좌왕한 것, 그 다음 인사난맥 이런 것, 전부 다 이 지지율을 낮추는데, 이런 큰 뭐 기여를 한 셈이 됐지만. 예. 기여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실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먹고 살기가 빠듯해졌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는 겁니다. 이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길거리에 빈 택시가 왜 자꾸 늘어납니까? 택시를 탈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주 길거리에 나가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게들이 일찍 다 문을 닫습니까? 그만큼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도 줄어들거든요. 화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신바람이 나고 얼굴에 웃음기가 다 돌아야 되는데, 얼굴은 다 지푸리고 있고. 예. 호주머니 속은 털어봤자 이제 먼지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는데, 지금 이게 방법은 이제 경제 활성화인데, 야당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야당이 아무리 그 경제민주화에 목매어 있더라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경제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경제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 최경환 새 팀장이 정말 이제 잘 하셔야만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그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의 현안이 사실은 이 공천 문제 아닙니까? 청문회 문제와 이제 공천 문제인데. 청문회 문제.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김명수 장관 후보, 그리고 정성근 장관 후보,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정종섭 그 장관 후보가 채택이 안 됐죠. 그렇죠. 안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이 그 뒤에 두 분은 그냥 임명 강행할 것 같아요. 이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김명수 후보는 임명하고, 임명 포기를 하고. 예, 아마 그럴 것처럼 이제 세간에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정성근 후보도 좀 사퇴해야 된다. 정성근 후보가 어제 그 국회 청문회에서 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데 한번 지금 저희가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 아파트여가지고요.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가든 캐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라 저도 지금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건 거짓이니까 순순히 인정하라고. 아, 바로 샀다가 판 걸 갖다가 그걸 기억 못하고 그저 두 번씩이나 서면 답변 오늘 오전까지 이 자리에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는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통할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답니까?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성근 후보가 저게 기억이 안 난 건지. 이 미등기 전매한 것이거든요. 예. 그 저는 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흠결이 있고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대에 섰을 때 그걸 환한 조명을 받으면 그 상처가 안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무대에 그 연예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에 있는 상처가 환한 조명을 받으면 안 보여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드러내놓아 버리면 그 흠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내 미등기 전매. 네. 참 옛날에 제가 잘못 판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잃어버리면 될 걸. 그러면 참 우리 국민들에게 꾸중함 듣고. 어떻게 공직자가, 저런 자가 공직자가 되려 하느냐, 꾸중함 듣고 넘어갈 걸, 그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샀던 아파트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런 걸 기억 못할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면 장관을 안 해야죠. 내가 지금 김명수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장관하면 안 되죠. 그런 양반이 국무회의, 장관은 해당 부처의 장관뿐 아니에요.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입니다. 국정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투표를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무위원이 단순히 교육부 장관이다. 뭐 사회, 교육사회 부분 부총리다 이래서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을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한다 한 표를 행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분이 제대로 심의를 하고 제대로 가결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난청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 난청이 있든 없든요. 제가 옛날에 윤진숙 해수부 장관을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그 점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 예. 예. 그런 분이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곧장 이해가 안 된다면 그 굉장히 곤란한 국무위원이죠. 그래서 제가 우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장관쯤 되면 사실은 그 자기 담당 그 부서에, 부처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장관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장관을 하려고 감히 승낙을 했나? 제안하는 분이 있어 잘못 판단해서 제안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감히 나 아니다 뭐 이렇게 승낙을 했나? 예. 예. 어? 예. 근데 나한테 지금 뭐 당신 재경부 장관 하시면 그럴 일은 만만하겠지만 하면 나는 도망갈 겁니다. 이거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지 난 전문성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어요? 아 물론 없죠. 없는데 이제 이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리고 장관이 되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국정 자기 부처만 아니고 자기 부처 이익뿐 아니라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김명수 보좌는 사실은 이제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부총리 겸 특히 장관이거든요. 특히 예. 그 아직 정부 조직법이 뭐 개정이 안 됐으니까 예.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급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를 삼각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경제부총리, 사회교육부분 부총리 그리고 총리 예. 삼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어떻든 예, 이 제가 보기로는 좀 그 김명수 보좌는 답답하게 보입니다. 이 그런데 것 같다. 예, 이 부분을 지명 철회를 해야 될지, 예, 예,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될지 이것도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체면과 본인의 그 자존심을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되겠죠. 김명수 후보자는 예. 지금 길이를 보면 예.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글쎄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성근 후보는 그 정성근 후보는 보호할 것 같은 예. 분위기거든요. 특히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 네. 또 저는 또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뭐 언론인 출신이 또 이 문화부 장관이 과거에는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 지금 문화부 장관이 언론인 하지만은 법도 없지만 좀 폭넓게 문화 전반에 관해서 이해가 풍부한 분들 중에 좀 찾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정치 지방생 중에서 찾았거든요. 이분이 파주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고 예, 또 출마를 했던 분이고 예. 그래서 조금 보기가 어색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심하고 또 본인이 좀 그 청문회 석상에서 예, 솔직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건데 예, 어시해 그런 이제 그 파행을 부를 정도로 예. 예,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족까지 팔면서 예. 그랬으니까 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로는 정성근 장관과 정종섭 장관 후보 두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실 것 같은 기류니까 앞으로 뭐 야당이 또 그리고 이 김명수 장관을 낙마시키는 정도는 만족할 것 아니겠니 이런 판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두 분을 임명 강행을 한다면 그리고 김명수 장관을 지명 철회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기자실에서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네, 소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명 철회를 예, 하고 예.
방향하는지에 대해서 정성근 예. 그 문화부 장관은 이런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예. 또 제가 지명한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또 정용섭 안행부 장관은 오랜 법률가로서 오래 또 있고 학계에도 오래 있었다. 뭐 이렇게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지명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네. 나는 좀 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그게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한 절차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늘 하는 건데 우리는 참 한 번도 보기가 한 번도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조각할 때. 예, 조각할 때. 그때 직접 예, 소개한 적이 예, 있죠. 직접 소개만 했죠. 지명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러고서도 사실 또 이제 좀 몇 분들. 예. 문제가.